안녕하세요, 알콕입니다. 많은 분들이 생딸기 롤리팝 많이 재밌게 봐주셨어요. 키위로 해도 이쁠 것 같다 이런 말씀과 종이컵으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양을 계량해야 되냐 이러셔서 오늘은 종이컵으로 준비했어요. 설탕은 종이컵 1컵, 물엿 5분의 2 정도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러면 75g 정도 되고, 물은 아빠 숟갈 4개 정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키위 준비해주세요. 키위를 손질하겠습니다. 저번에 너무 두껍게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. 좀 얇게 할게요. 키친타올에서 물기를 빼주고 이따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여기 위에 부분을 쓸게요. 이렇게 3개 준비하시고, 자, 소스팬에 설탕, 물엿, 물도 넣어줘요. 팔팔 끓여주는데 중간중간 사탕이 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 끓여도 되는 시점을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조금 한 숟가락 떠가지고 얼음물에 이렇게 따라 보세요. 따라 봤을 때 결정이 생기면은 그만 가열해도 되는 겁니다. 자, 확인해 볼게요. 한 스푼 떠서 여기 넣어봐요. 오마야. 보시면은 넣자마자 이렇게 결정이 생겼죠. 요 정도 되면은 그만 끓여 주셔도 되는 거예요. 키위를 꽂아 줄게요. 제가 생각한 방법은 여기 밑에 부분은 살짝 시럽을 발라 가지고 여기 테프론 시트에 딱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 테프론 시트에다가 딱 붙여서 밑에 새지 않게끔 하려고요. 벽면에 기름을 살살 발라 줄게요. 잘 떨어지라고잉. 키위를 꽂아줘야겠죠? 구멍을 뽕 뚫어서 키위 막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된 몰드에다가 부어줄게요. 냉동실에서 후딱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시럽을 부으니까 물이 조금 나와서 그거는 따라 내주고 굳혔어요. 오늘은 과연 잘 꺼내질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오! 기름발, 기름발. 이야, 여러분의 의견이 맞았습니다. 기름으로 하니까 홀랑 벗겨졌어요. 와, 벗겨지기는 진짜 잘 벗겨지네. 오늘의 사탕, 짜잔. 오늘은 종이컵 윗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진짜 제법 크고 묵직해요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소한 콩기름의 향기가 나요. 아까 전에 기름 담궜잖아요. 그 맛이 나니까 물에 한번 퐁 담궜다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당연히 달콤하니 맛있습니다. 요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은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난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